안녕하세요. 아주TV 이수환의 국제레이더입니다. 오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이날 진행하는 열병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북한이 이날 대내적으로 핵무장 강성 대국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등장시킨다면 미국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ICBM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참석 여부는 현재로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외신은 이번 특사단 방북으로 막혀있던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북미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특사 파견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섰다면서 그의 북미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미 양국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 이전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보유 핵무기 신고 등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종전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중재안을 꺼낼까요?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